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트로덕션 섹션 중에서 패킷 스위칭에서의 그 생기는 딜레이 로스, 그 다음에 드루프 성능 관련해서 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 잘라서 보낼 때의 데이터를 잘라서 보낼 때 패킷의 로스와 딜레이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라는 걸 보면 이런 연결된 라우터에 연결된 여러 개의 호스트가 패킷을 잘라서 보내면은 뭐 예를 들어서 A가 보냈던 패킷, B가 보냈던 패킷, 또 나머지 C가 보냈던 패킷 이런 게 있고. 이 경우는 지금 A가 보낸 패킷이 하나가 있고, B가 보낸 패킷이 두 개가 있고, 그 패킷 라우터에 있는 그 패킷 버퍼 스페이스 중에 세 칸은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패킷의 그 도착하는 이그 정도가 패킷의 도착하는 정도가 이 아웃풋 링크보다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아웃풋보다 입력 인풋이 더 많아지면은 여기 더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쌓이게 되고. 쌓이게 되면서 하나씩 차례로 이제 지나갈 때까지 먼저 들어온 패킷이 먼저 나가고 그 큐를 써서 그렇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패킷 큐에 쭉 이제 그 쌓이게 되는 애들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의 딜레이가 있게 됩니다. 패킷을 잘라서 그 라우터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전송되고 있는 패킷의 그 딜레이가 생기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내가는 들어가는 패킷이 2메가 짜리고 그다음에 전송선이 예를 들어서 1메가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까지 도착하는데 그 데이터가 도착하는데 뭐 2초 걸린다. 그런 딜레이가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 패킷이 큐에서 기다릴 때 생기는 딜레이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 패킷이 이렇게 버퍼가 10개 정도 있을 때 10번째 버퍼 스페이스에 들어가고 나머지 9개가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때까지 그 9개 패킷이 비워질 때까지의 그 큐잉 딜레이, 큐에서 생기는 딜레이가 생길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만약에 프리한 버퍼가 없고 여기에 패킷이 다 찼다라고 얘기하면은 메모리가 다 차면은 더 이상 저장될 곳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버려지고 특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패킷이 버려졌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다시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가 뭐 이렇게 생기고 로스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패킷 딜레이가 생기는 이유가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네 가지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 전송할 때 생기는 딜레이. 뭐 예를 들어서 패킷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크지만 1메가비트다라고 얘기하면은 그죠? 데이터가 1메가비트고 이 전송선의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10메가다. 그러면은 또는 뭐 거꾸로 뭐 데이터가 10메가고 전송선이 1메가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다 보내는데 10초가 걸리죠. 그죠? 그렇죠? 1메가짜리 전송선에서 보내는데 10초가 걸리니 그 10메가 보내려면 10초가 걸리니까 트랜스미션 전송 딜레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이것도 뭐 우리말로 따지면은 전파 딜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파 딜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 링크가 길이가 뭐 지구에서 태양까지 링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패킷이 전송되는 그 속도가 뭐 빛의 시간, 그죠? 빛의 속도, 전파의 속도가 되는 것이니까 태구에서 이렇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빛으로 갈수 있는 그때 걸리는 시간이 빛이 태양에서 딱 출발을 해서 지구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대충 8분 19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Propagation, 전파되는 데 걸리는 시간.
결국 물리적인 거리를 주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거는 보내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몇 메가비트고, 그다음에 이 전송 라인의 그 대역폭이 예를 들어서 1메가다 하면은 그 나누기를 해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파 딜레이죠. 전파. 그러니까 빛의 속도. 이그 전기 시그널이 갈때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그뭐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서버끼리 데이터 보낼 때 하고, 그다음에 태평양을 건너서 보낼 때 예를 들어서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서부를 건너서 횡단해서 미국 대륙을 횡단해서 미 동부까지 걸리는 시간,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우리나라 있는 그 서버들끼리 데이터를 보낼 때는 대충 한 10ms 정도. 근데 보통 우리 학교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학교 서버로 데이터 주고받을 경우에는 보통 한 2, 3ms 정도 걸리고, 보통 한국의 내의 데이터를 예전에 제가 측정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 10ms 정도 걸리고, 대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가면은 대략 한 미국 서부까지는 한 100ms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또 가는데 또한 100ms, 0.1초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미 동부까지 가려면 태평양을 건너서 미 동부까지 가야 되니까 대략 한 200ms.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유럽을 가는 링크가 우리나라에서 바로 가는 링크가 없었을 때는 뭐 미국 서부로 가서 동부로 가서 그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에 가서 했었기 때문에 대략 한 500ms까지 걸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트랜스미션 딜레이는 그 보내는 데이터를 대역폭으로 나눈 값을 가는데 그 시간이고, 프로퍼게이션 전파 딜레이는 전파가 움직이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빛의 그 물리적인 그 한계, 스피드에 따라서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지구 내에 있는 데이터의 포인트끼리 접속을 할 때는 대략 한 수에서 수백 미리세컨 정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구와 태양 사이에 인터넷을 설계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빛으로 전송되는 이상 여기서 딱 보내고 받는 데씩 걸리는 시간이 뭐 8분 19초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큐에서의 대기 시간 있겠죠. 큐잉 딜레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드에서 그 라우팅하고 포워딩 디시즌을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커밍 링크 여기서 받았으면 어느 아웃고잉 링크로 데이터를 보낼 거냐는 그런 거 프로세싱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대략 한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 저 노드에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이런 딜레이들을 다 더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그 라우팅 노드에서 프로세싱하는 이 노덜 프로세싱 딜레이는 예를 들어서 뭐 받은 다음에 빛 에러를 체크를 한다든가 패킷을 받고 난 다음에 인풋 링크에서 오는 이 패킷을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으로 가는 링크, 일본으로 가는 링크, 뭐 중국으로 가는 링크 있다고 칠때 어떤 그 아웃풋 링크로 보낼 거냐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판단하는 건데, 보통 뭐 밀리세컨 단위보다는 작다라고 별로 그렇게 빨리 처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큐잉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잉 딜레이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 버퍼 큐가 있을 때, 큐에 들어가서 아웃풋 링크로 나올 때까지 큐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실제 큐잉 딜레이는 실제로 큐에 지금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큐에 패킷들이 많으면 오래 걸릴 거고, 근데 이제 패킷 로스가 막 생기고 그러면은 패킷 큐가 꽉 차서 로스가 생겨서 뭐 패킷 드랍이 생기고 그러면은 꽤 많이 걸리겠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미션 딜레이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패킷 랭스가 뭐 A 비트고, 그
다음 링크의 밴드위스가 뭐 Bbps라고 치면은 이 전송하는 데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링크 밴드위스 패킷의 랭스를 링크의 밴드위스로 나눈 값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퍼게이션 딜레이는 대략 그 얘기했듯이 그 D가 그이 피지컬 링크의 길이 뭐 국내 링크냐 뭐 태평양을 건너가는 링크냐 아니면은 그 우주 공간을 거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양으로 가는 그 거리냐 따라 가지고 1초의 빛이 대략 이그 프로퍼게이션 스피드가 한 수십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와 트랜스미션 딜레이를 구분하는 거는 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 그 패킷 스위칭에서의 그 딜레이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된다라는 거는 알고 있으면 시험 준비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그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르죠? 이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숙지를 해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뭐이 슬라이드는 책에 예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일일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책에 예제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잉 딜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대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링크 밴드위스가 R이고 그다음에 그 패킷 랭스가 L이고 대충 그 평균적으로 A의 그 패킷이 돌아간다고 치면은 실제 링크 R에 그 걸리는 부하가 L 곱하기 A가 되겠죠. 각각의 패킷이 A사 A비트고 각각의 패킷이 L비트고 그런 패킷이 A가 온다라면은 대략 그 링크의 대역폭 위에 걸리는 부하가 트래픽이 이 정도로 몰린다라고 하는 건데 대략 봤을 때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R분의 LA 그러니까 링크의 대역폭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적은 양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큐잉 딜레이가 굉장히 적죠. 그죠? 그다음에 이 R분의 LA 그러니까 이 링크의 유틸라이제이션 사용량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특히 1보다 작을 때는 그냥 뭐그 에버리지 그 딜레이 정도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뭐별 문제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큐잉 이 예를 들어 1Mbps 링크에 1메가 이상의 그 패킷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그 교통 혼잡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교통 혼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대략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게 그 대역폭 링크라고 치고 이 위에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이라고 쳤을 때뭐 이럴 때는 굉장히 그냥 뭐 봐서 어떤 사람은 뭐 100km로 주행하기도 하고 과속으로 주행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실제 링크의 대역폭에 왔다 갔다 하는 패킷 수가 꽉 차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봤을 때그 에버리지 큐잉 딜레이가 그 방금 전에 얘기한 그네 가지의 딜레이 중에서 그 큐잉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R분의 LA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렸을 때 이게 1이라고 이게 이제 요런 상황 그죠? 혼잡이 생기는 상황 그러니까 링크의 대역폭을 다 쓰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굉장히 그 트래픽이 이렇게 남아도는 상황 그다음에 요 중간 상황은 요거하고 요거 중간 정도의 상황이 되겠죠. 이때는 뭐 큐잉 딜레이가 뭐 그럭저럭저럭 뭐 가다가 실제 1하고 가까워질수록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링크도 꽉 차고 그러면 이제 그 라우터에서 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큐에 걸리는 그 패킷들이 많아지니까 그 큐잉으로 인해서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인터넷에서 내가 쓰고 있는 지금 인터넷 호스트 기계에서
뭐 지구편 반대쪽에 있는 또는 다른 호스트로의 그 패킷을 보내 주고받을 때의 딜레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그 숙제에도 나올 거예요. 숙제로 나올 건데. 트레이스루트라는 프로그램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호스트에서 이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보낸다고 칠때그이 라우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라우트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 라우트까지 중간에 있는 그 라우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두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세 번씩 측정을 해요. 세 번씩 측정을 해서 뭐 그중에서 작게 나오는 값도 있을 거고 뭐 많이 나오는 값도 있을 거고 적게 나오는 값도 있을 텐데 세 개씩 세 번씩 그거를 측정을 해서 그 값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그 가까운 라우터에 세 번, 또그 다음 라우터에 세 번, 그 다음 라우터에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 측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트레이스 루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소스 그러니까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그 측정하고자 하는 기계에서 뭐 다른 기계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뭐 반대편에 어디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 소스 데스티네이션까지의 그 거리를 측정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이에 있는 모든 라우터,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의 라우터라고 치면은 다섯 개의 라우터에 대해서 그 패킷을 보내고 그러면 얘한테 세 번, 얘한테 세 번, 얘한테 세 번, 얘한테 세번 가면서 그 얘한테 그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너한테 얼마 걸리니? 응답받고, 너한테 얼마 걸리니? 응답받고, 너한테 얼마 걸리니? 응답받고, 요런 걸세 번씩 트라이로 해서 결과를 나타내 주는 이런 식으로 그 인터넷 호스트들끼리의 그 패킷 딜레이를 패킷 트랜스미션 할때 인터넷 딜레이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재에서는 그 저자가 그 미국의 그 UMass 그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의 그 대학에서 그 전산학과 CS의 컴퓨터 사이언스학과의 가이아라는 호스트로부터 그 유럽의 프랑스에 있는 유레콤이라는 그 곳의 사이트에다가 그 이런 웹페이지에다가 그 트레이스 루트를 걸었을 때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첫 번째 결과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세 번씩 프로브를 던지니까 결과가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첫 번째 라우터가 이제 제일 가장 가까운 라우터죠. 그래서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그 게이트웨이, 그 학과 건물의 그 가장 가까운 대표 라우터죠. 그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그 UMass 대학의 그 주요 게이트웨이 대학, 주요 게이트웨이, 그뭐 예를 들어 학과 건물, 뭐 대학 건물, 그 다음에 대학 정문에 해당하는 그 대학 라우터, 주요 라우터, 그 다음에 VBNS라고 그 미국의 연구망이죠. 미국의 그 대학들에 몰려있는 연구망인데 이게 뭐 Very High Speed Backbone Network Service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은 잘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에벌린 유카든 미국의 인터넷 2 망, 인터넷이 몰려있는 대학망이고 그래서 대략 보면은 대학 내에서 1, 2ms 정도 걸리고 그죠? 그다음에 그 대학 캠퍼스를 나가는데 한 5, 6ms. 그다음에 미국 대학을 나가서 그 미국 대학 내의 그 대륙 내에서 돌아다니는데 대략 그 가까운 다른데 한 22ms 정도 걸리고 여기서 갑자기 푹 뛰죠. 100ms로 이게 이제 그 대서양 링크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링크죠. 그래서 유럽의 연구망인 지안트라는 연구망 그 유럽의 연합 그 연구망인 지안트라는 망이 연결이 돼서 뭐 쭉쭉쭉 가면서 대서양을 지난 다음에 뭐그 지안트의 그 처음에는 독일 쪽으로 갔다가 프랑스 쪽으로
가죠. 이 DE가 도이치니까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도면밀이 프랑스로 가서,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네트워크들, 르나텔인가요? 들어가서, 그 프랑스 망에 연결되어 있는, 유레콤, 인스튜트 유레콤의 그 사이트에 연결된 데까지 대략 한 132ms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서의 인터넷 딜레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traceroute.org라는 사이트라는 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기기들과 또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까지 어느 정도의 그 딜레이가 생기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숙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트레이스루트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 뭐 윈도우 OS도 깔려 있고 뭐 여기저기 다 깔려 있으니까. 이게 이걸로 측정할 수 있는 그 호스트가 있고 측정할 수 없는 호스트들이 있어요. 이 트레이스루트 이 패킷들을 막아놓은 그 사이트들에는, 호스트들에는 이걸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킷 로스라는 거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라우터, 그죠? 그 기계에 있는 그 버퍼 스페이스가, 그 메모리, 버퍼의 메모리 스페이스가 꽉 차서 더 이상 패킷의 큐어링을 할 만한 공간이 없을 때 패킷 로스가 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풀, 큐가 풀라 있는 상황에서는 패킷 드랍, 패킷 로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랍된 패킷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TCP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 사실 뭐 중요한 문제죠. 뭐, 숙제 같은 거를 제출을 했는데, 1번 문제는 업로드가 되고, 2번 문제 숙제한 거는 그 패킷 로스가 돼서, 뭐 물론 그런 식으로 패킷이 구성되지 않겠지만, 뭔가 이렇게 그 로스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은행에 뭐 빚을 갚아야 돼서 뭐 1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등록금을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등록금을 얼마 입금을 했는데 뭐 0이 하나 푹 날아가 가지고 실제로 500만 원을 입금했더니 50만 원만 들어가더라, 뭐 이러면은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 패킷 로스라는 거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전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 문제를 TCP나 그 인터넷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나중에 챕터 3에 가면 얘기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버퍼가 꽉 찼고 더 이상 버퍼 메모리 공간이 없으면은 그 다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패킷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패킷 로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throughput입니다. throughput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through 하는 put이라고 해서 그 뚫고 지나가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go through 하면 보통 이제 가로질러가 뚫고 지나가는 뭐 이런 건데, throughput이니까 가로질러는 정도, 가로질러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전송되는 스피드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그 인터넷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보면은 뭐 1Mbps, 2Mbps 이렇게 다운로드 받죠. 그래서 그때 나타내는 실제 성능, 주풋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Mbps, 기가bps로 측정이 가능하죠. 뭐 Instantaneous Average가 있는데, 이거는 Average는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 했다, 뭐 하루 평균으로 얼마 했다 이런 얘기고, Instantaneous는 뭐 특정 시간에 굉장히 성능이 확 올라갔을 때의 그런 뭐 순간 스피드 뭐 이런 거죠. 순간 스피드고 뭐 평균 스피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인터넷을 통과할 때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들 렉이 걸린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com이 연결되어 있는 서버의 네트워크 있을 거고, 그래서 중간에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그 연결된 기가빗 망이 있을 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받아보면은 서버나 뭐 기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보통 여러분들이 1Gbps 네트워크라고, 뭐 기가빗 네트워크라고 해도 모든 스피드가 기가가 나오진 않죠. 그래서 뭐그 이유가 뭐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버의 성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서버가 물려 있는 그 기업 회사의 망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도 있을 거고, 또는 또뭐 예를 들어서 내 옆방에서 나랑 인터넷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뭐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고 여러 개를 다운로드 받고 있다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인터넷 사용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척도죠. 실제 그 스피드 그뭐 스피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드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 쭈풋입니다. 얼마나 그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그래서 뭐 서버가 물려 있는 그 회사 네트워크의 현재의 그 밴드위스가 대역폭이 RSP2고, 우리 그 집에 있는 대역폭이 RC일 때, 그리고 RS가 지금 서버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네이버닷컴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 수가 항상 뭐 수천, 수만, 수십만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나한테 줄수 있는 그 할당할 수 있는 파이프의 그 대역폭이 얼마 안 되고, 근데 나는 뭐 집에서 컴퓨터를 뭐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동영상 하나 그냥 보는 정도일 테니까,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뭐 옆방에서 동생이 게임하고 뭐 옆방에서 뭐 아버지가 뭐 영상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근데 봤을 때 RS가 이렇게 있고 RC가 있을 때 RC가 크다라고 한 경우에 실제 여기에서 이까지 데이터를 올 때는 그 쭈풋이 RS 쭈풋, RS 비트 퍼 세컨드 되겠어요? 아니면 RC 비트 퍼 세컨드 되겠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 서버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여기가 뭐 무슨 그뭐 ncsoft.com도 괜찮고, 뭐 미국도 괜찮고, 다 어디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겠죠. 우리 수업 시간,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을 얘기했듯이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 수많은 ISP들이 서로 전부 다그 경제적, 정치적인 그 policy, 국가적인 policy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아까 전에 방금 그 트레이스 루트 그 상황에서도 봤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치면은 그 미국의 대학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미국 대학이 물려 있는 미국 대학 연구망 네트워크,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태평양 그 연결망 네트워크,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 그 KT의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천안이나 서울 집이라면은 고까지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집으로 오는까지의 네트워크,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맞물려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인터넷 쓸때 렉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렉이 어디에서도 걸릴 수가 있죠. 상대방 대학의 네트워크에서 걸릴 수도 있고, 이 집에서 갑자기 그 옆방에서 뭐 갑자기 넷플릭스를 뭐 10개를 열어놓고 본다든가 뭐 계속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또 여기 또 굉장히 많은 사용자 걸릴 수가 있고, 또 모르죠. 여기 그 미국의 대학이나 뭐 한국의 그 KT에서 이런 그 렉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의 파이프가 걸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요두 가지 예만 들어서
상대방 서버가 물려 있는 네트워크는 RSBT 위쪽으로 푸시 나오고 성능이.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그 네트워크에서 RCBT의 성능이 나온다고 쳤을 때, 네, RS하고 RC가 차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데이터를 받을 때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끝에서 받을 때내 집에서 받는 다운로드 스피드, 다운로드 트루풋은 RC가 될까요? RC가 될까요? RS가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뭐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쓸때뭐 이거는 반대 케이스죠. 반대 카신데 반대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RS가 어찌가 지금 형편이 좋아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밤이라든가 새벽에 보통 서버가 접속이 잘 되죠, 그죠? 사용자가 별로 없어서 지금 서버 쪽은 가용한 그 줄풋이 높게 나오고, 근데 우리 집에는 뭐 지금 뭐각 방마다 넷플릭스를 뭐한 두세 개씩 봐가지고 지금 방에서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게 안 나온다라고 이해하면은 이거는 반대 케이스인데 RS 여기서 RS고 여기서 RC면은 요 끝에서 끝 종단 엔드 투 엔드 이 다운로드 받을 때이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줄풋은 얼마일까요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래서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좌우될 것 같아요. 여기에 좌우될 것 같아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 문제하고 같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가는데 서울에서 예를 들어 부산까지 가는데 뭐 어디는 굉장히 잘 뚫리고 어디는 굉장히 막히고 어디는 잘 뚫리고 그러면은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잘 뚫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걸리는 시간에 더 좌우돼요. 아니면은 막히는 구간에서 더 좌우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투 엔드 트루프 종단 간그 전송 성능이라는 거는 바틀렉 링크라는 게 있어요. 바틀렉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그 링크를 바틀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틀렉이 뭐냐면 바틀이 병이고 렉이 목이죠. 병목 현상이죠. 병목, 병목. 직역한 병목 현상인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병이 보면은 병그병 자체는 그뭐병 사이즈가 큰데 병목을 항상 이렇게 주둥이는 좁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엎질러 놨을 때 한꺼번에 그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것 이게 지금 병의 목이죠, 그죠? 병의 목이 돼서. 이것도 이게 병이 목이 돼서 여기서 데이터 아무리 빨리 나오게 하더라도 이 병목 현상 버틀렉이 걸리는 링크가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많이 넣어줘도 이쪽 부분에서 그 컨제스션에 걸리는 링크가 있으면은 RS가 커도 RC의 스피드밖에 못 받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C로 받을 수 있지만은 RS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결국 그 결과적으로는 엔드 투 엔드 path 이 종단 간 거리에서 보게 되는 엔드 투 엔드 줄풋의 그 스피드라고 할까 여러분들 이제 대역폭 아니 그 작업 처리율 줄풋은 큰 링크에 의해서 줄풋이 큰 링크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줄풋이 작은 링크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그래서 그런 링크를 bottleneck 링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그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뭐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뭐 네이버.com 뭐 다음넷 뭐 그다음에 구글 유튜브 이런 서버들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링크가 몰려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그 per connection 그 줄풋이 예를 들어 서버의 그 줄풋은 RS고 그다음에 그이 유저들의 사용자들의 커넥션은 RC이고 중간에 있는 인터넷의 줄풋은 R이라고 그냥 통으로 쳤을 때 퉁쳐서 얘기를 할때 근데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이 중간에 있는 백본망보다는 이 서버나
또는 이 사용자의 그 네트워크가 주로 바틀넷 링크로 걸립니다. 이런 그 중앙에 있는 이런 그 코어 네트워크의 백본망은 굉장히 그 용량이 크죠. 뭐 수테라, 수십 테라, 뭐 수백 테라, 뭐 이렇게 그 BPS로 많이 제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이 끝부분이 바틀넷 링크가 많이 걸립니다. 끝부분이 바틀넷 링크가 걸려서 그 우리가 받을 때 스피드가 잘안 나오는 경우는 보통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그 네트워크 스피드가 별로 그 쭈루풋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래서 스피드란 말 쓰지 말고 쭈루풋이란 말을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네트워크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까지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음은 그 프로토콜 레이어, 그 서비스 모델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음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인터넷 얘기했고, 엣지 얘기했고, 코어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패킷 스위칭, 서킷 스위칭의 핵심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개념, 프로토콜 레이어. 아마 여러분들 이름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 뭐 OSI 7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OSI 7 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루게 될 내용들은 이제 뭐그 대략 인터넷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뭐 여러 가지가 많죠. 뭐 와이파이도 있고, 셀룰러 네트워크도 있고, 이더넷도 있고, 또뭐 TCP도 있고, IP도 있고, 그다음에 웹도 있고, 또 피어투피어, 뭐그 비토런트 같은 응용 프로그램들, 카카오톡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한데 버무려져 그 인터넷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OSI에서 정의한 7계층 레이어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호스트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전에 그 전에 얘기했던 뭐광 케이블망, 구리 케이블망, 그다음에 라디오 전파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뭐 무선 랜 기계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스위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 그 설계되어 있는 철학, 실제 구조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구조는 그 지리학적인,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사이에서의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구조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서로 다른 그 컴포넌트,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또뭐 여러 가지 되게 많, 다른 앱들도 있고, 호스트도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느냐라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뭐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항공기에서 출발하는 뭐 항공 여행을 할 때의 모델하고 뭐 비슷하게 쓸 수가 있다. 또는 뭐그 여러분들이 우편, 우체국을 사용해서 그 패키지를 전송할 때의 그 인프라 사용 모델과 또 비교를 할수 있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뭐 레이어링 어프로치라고, 계층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계층 어프로치가 뭐고,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얘기하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뭐 애플리케이션, TCP가 들어있는 트랜스포트, 그다음에 IP 주소가 구현되어 있는 네트워크 레이어, 그다음에 그뭐 와이파이나 아니면은 그 셀룰러 4G, 5G, 뭐 6G, 뭐 3G, 2G, 그다음에 또뭐 이더넷, 그런 게 구현된 링크, 그다음에 광 케이블 또는 구리 케이블 같은 그런 것들을 사양 명세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계층으로 되어 있죠. 계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뭐 5층이냐, 뭐 7층이냐,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배우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숙제 있었죠. 그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효율성 고 숙제 하나를 포함을 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주간 잘 보내시고,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또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세요.